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팅창에 나온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좀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 소비에 대한 생각이 몇만 원 우습게 봐요. 카드비 생기더라도 몇만 원은 배민 배달 맨날 시켜 먹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물론 자취하는 분들 중에 돈을 아끼는 사람도 있는데, 확실히 젊은 사람들 요즘에 돈 몇만 원씩 쉽게 쓰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어. 젊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소비를 많이 쓰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절대 다수의 젊은 사람들은, 돈이 별로 없고,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젊은 사람들 소득은 크게 안 올라갔습니다. 안 올라갔어. 오히려 체감상 더 적어졌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뭐 이제 그 받는 액수도 늘어났는데 물가가 그만큼 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체감상 더 적은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제 한 만약에 한250 번다고 치면 2012년도에 180만 원벌 때가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왜냐하면 그 2013년도라고 치면 시급이 벌써 한 4조 500원 차이 나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시급 오른 물가는 또 당연히 오를 거 아닙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소비 쓰겠다고 말리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 버는 돈이 뻔하다는 거야. 버는 돈이 뻔하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 그런데 저렇게 음식값에 대해 돈을 우습게 쓰면 저축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몇만 원 우습게 버는 사람이 저축을 할수 있겠냐고요. 특히 보면 제가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오히려 있잖아요. 부모님과 같이 사는 분들보다 자취하신 분들이 먹는 거나 쇼핑을 더 많이 해요. 그런 거 여러 많이 있지 않나요? 오히려 집에 같이 살면 부모님 입에서 눈치 보여가지고 사는 것좀막못 산다거나 아니면 이제 밥 같은 거 집에서 이제 먹기 때문에 사 먹을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게 부모님 간섭 안 받아서 그런가? 독립을 해서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안 살다 보니까 자주 들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고삐풀이 망아지처럼 돈을 좀더 쉽게 쓰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아. 특히 인터넷 쇼핑이나 이제 먹는 걸로. 근데 저렇게 돈 쓰는 게 무섭단 말이야, 저게. 이게 뭐한번 몇만 원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몇만 원 쓰는 게 습관적으로 잡힌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면 뭐 재방송에서 배달하시는 분들 좀더 있잖아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배달하는 그런 이제 도착지가 대부분 원룸이나 오피스텔이에요. 원룸하고 이제 오피스텔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혼자 사는 분들이 거주하는 곳이죠. 그런 분들의 배달콜이 한 7, 80% 나온대요. 아파트는 생각보다 많이 없고. 근데 왜 원룸 오피스텔에 살아요? 돈이 많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혼자 살수 있고 뭐 월세 대비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룸 오피스텔가 사는 거잖아요. 물론 원룸 오피스텔 비싼데 단원 아파트나 뭐방 넓은 공간에 비해서는 싼게 사실이니까 돈에 맞춰가 살잖아요. 근데 그런데 사는데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으면 도대체 언제 돈 모아서 거기 나오겠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혼자 사는 분들 중에 제대로 저축을 한 분들 정말 없을 거예요. 정말 없을 겁니다. 참담할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혼자 사는데 자기가 지출을 이제 관리하지 못해서 돈 쪼들리니까. 마통이나 이제 카드비스 연명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근데 자기가 그렇게 쓰는 건 그렇다 치는데, 배민 안 먹고 카페 안 가고 그렇게 살면, 삶은 재밌게 사냐고, 오히려 저축하는 게 문제라고요? 저축하는 게 문제라고. 와, 대한민국 말세입니다. 저축하는 게 문제다.
지금 저축을 안 하는 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 진짜. 상태 안 좋은데 그 사람들하고 왜 어울립니까? 아니. 나 저축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 살면서 처음 들어보네, 진짜. 아니, 저축하는 게 남들한테 피해주는 거예요? 피해주는 겁니까? 저축 안 하고 빚을 지면 남들한테 피해주기 맞지. 왜냐, 자꾸 주변에 돈 빌려달라고. 그리고 자꾸 국가에서 빚 탕감 해달라고 그러고 외치면서 나라의 세금을 좀먹는 존재가 되잖아요. 아니, 저축을 하는 게 문제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자기가 저축을 안 하니까 얘기하겠죠. 자기 저축을 하는 입장인데 저축 열심히 하고 있는 난 대한민국 저축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어? 자기는 저축을 안 하니까, 저축을 할 생각이 없으니까 저축하는 사람 보고 야, 나는 저축하고 아껴 쓰는 게 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정상이냐고요. 이게 정상이냐고. 야, 아, 진짜 심각하다, 이거는.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지? 물론, 젊은 사람들이 다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아니, 저축을 해도 미래를 보좌할 수 없는 판국에, 여자한테 쓰라고요? 아니, 그래, 저축 말고 여자한테 쓰면, 멀쩡한 여자 만납니까? 골빈 여자 만나겠지. 그런 사람들 자존감이 낮아요. 여러분들, 내가 한 가지 얘기할게. 남자도 여자도 있잖아요.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소비욕이 강한 사람 치고 저축 안 하고 돈 쓰는 사람 치고 자존감 높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자존감 바닥이에요. 항상 저런 분들이 얘기한 레파토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야, 열심히 살아서 뭐 하려고 그래? 저축해서 뭐 하려고 그래? 돈 좀 쓰고 사녀.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 부자 못 된다니까? 야, 한 번 사는 인생이야. 열심히 사 누가 알아준대? 이런 얘기해요. 항상 입버릇이 얘기해. 우리 같은 사람 열심히 살아봤자 달라진 게 없다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런 사람 자존감이 높을까? 그런 사람한테 웃긴 게 유행은 다 따라해. 남들 하는 건 다 따라한다니까? 어? 남들 뭐, 어떤 뭐 유행한다고 하면 다 사버리고 어? 그리고 저런 분들 특징이 포노도 최신형이야. 최신형 폰 가지고 있어. 저런 분들 특징이 소비욕이 강해. 뭔가 돈 있으면 지르고 싶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생각 안 해요. 저런 사람이 자존감이 높을까? 자기 지심은 높겠죠. 열등감은 높겠지.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이런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이런 뭔가 좀 미래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야. 정말 많아졌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열심히 살아도 대한민국이 나중에 힘들어질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열심히 살아도 돈을 모아도 우리가 뭐 확실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돈을 모으면 그래도 내가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돈도 안 먹고 산다고 하면 뭐 저 사람은 어떻게 살려고 그러지? 저런 사람도 부모님이 잘 살까요 과연?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주변에 돈 없는 사람도 있죠. 보통 주변에 돈 없는 사람은 부모도 돈이 없어요. 형제도 돈이 없고. 보통 가난한 건요, 가정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여러분. 어? 부모님은 뭐 사장이고, 아파트 여러 채 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저렇게 뭔가, 돈도 안 모으고 뭐 이렇게, 저축 안 하고 산다. 저는 그런 거 못 봤어요. 오히려 있는 집 자제분들이, 뭐 부모님한테 좀 타 쓰는 거 있어도, 빚을 함부로 이렇게 진다거나, 저축을 안 하고 사는 건 나 본 적이 없어, 이게. 오히려 없는 분들이 저축을 안 하고 막 쓰고 하면서 주변에 돈 빌리는 건 정말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아니, 돈을 모으려면 당연히 그 나가는 돈부터 아껴야 될 거 아니야. 푼 돈을 못 아끼는데 어떻게 돈을 모아?
푼돈도 막 쓰는데 푼돈 관리도 못하는데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죠? 아니 돈 모으려면 푼돈 관리해야 되는 거 기본이잖아. 왜냐하면 생각해봐, 젊은 사람도 월급 많지 않다니까. 남자도 많지가 않아. 저런 사람들이 뭐 일을 많이 하겠어요?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여러분 푼돈도 많이 쓰면 정말 많이 나가거든요. 배달도 한번 생각해요. 배달도 여러분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집에서 요리 해먹겠냐고. 요리 안 먹죠. 그럼 맨날 시켜먹어. 맨날 시켜먹어. 그럼 한 달이면 한 80 나옵니다. 한 달이면. 과연 배달비만 돈을 쓸까? 다른 것도 돈을 쓰겠지. 저희 짜잘하게 나가는 게 나중에 이제 카드 영수증 나오면 정말 기겁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푼돈 관리 못하고 배달음 시켜먹는 사람이 건강관리 제대로 할까? 이건 배달음식 자주 먹는 사람치고 건강이 좋은 사람 없습니다. 건강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남자분들 중에 배달음식 많이 먹었다가 배만 나오고 살만 많이 찌는 분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원래 살 안 쪘는데 자취하면서 배달음식을 달고 살다 보니까 보통 그런 분들이 또 게으르거든. 운동도 안 한단 말이에요. 방구석에만 있고 누워만 있고 하다 보니까 한 몇 달 사이에 살이 후두둑 찌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배달음식에 영양가가 있겠냐고. 배달음식이 대부분 자극적이잖아요. 왜냐? 자극적이 아니면 안 시켜먹잖아 사람들이. 싱겁고 있잖아요. 건강식이면 맛이 밋밋할 거 아니야. 뭐 그런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채식을 많이 할까? 여러분 배달음식 중에 채식이 있습니까? 채소 요리 있나? 없잖아. 대부분 기름기 들어가 있고 밀가루 들어가 있고 기름 장난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푼돈 관리도 못하는 사람은 미래를 운운할 자격이 없어요. 미래 뭐 나아지는데 희망을 걸 수도 없어. 나아지는 게 없는데 무슨. 물론 모든 젊은 사람이 다 이렇게 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물리지 말라는 거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난 열심히 사는데 혹시 주변에 이런 친구 있으면 좀 멀리 하셔야 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으면.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같이 있으면 같이 물들어요.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바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푼돈 관리도 못하고 저축도 안 하고 그냥 뭐 저축하는 사람 막 무시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거리를 둬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죠. 그럼 너 여러분들한테 돈 빌려라 그럽니다. 야 너 돈 많이 모았잖아. 나 너 돈 많이 있는 거 알거든? 너 적금 많게 됐다며. 야 너 1억이야? 내가 그동안 밥 사준 게 없어. 얼만데? 밥 사주지도 않았으면서 몇 번 사주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거가 생생낸다니까요. 나중에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군대도 껴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봐야 돼. 이제 사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붕어형 그래도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사람 어떻게 그렇게 단분에 내칠 수가 있습니까? 내쳐야 돼 여러분. 그럼 평생 끼고 살려고. 평생 끼고 살려고요? 그럼 그러듯이든지 나중에 나한테 뭐 붕어형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월급밖에 없는 사람은 푼돈이라도 관리 잘해야 돼. 푼돈 그거 얼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푼돈도 관리 못하면 당연히 모이는 게 없고 모이는 게 없으면 당연히 미래는 참담한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힘들더라도 나중에 가서 나아진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 내가 지금 이런 좀 햇빛도 안 들어오는 습기찬 공간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좀 더 이제 뷰도 좋고 공간도 넓은 곳에 살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아지려면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계속 살고 싶진 않잖아. 20대 내가 돈이 없고 뭐 남들한테 좀 손가락질 받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나이 먹어서 그렇게 사는 게 더 비참해. 젊어서는 있잖아 돈 없어가지고 내가 좀 아껴 쓰고 궁상맞다 소리 들어도 돼. 나이 먹어서 그 소리 들으면 좀 비참합니다. 왜냐 나이 먹어서는 내가 지금 아가 열심히 살아서 이걸 메꿀 수가 없단 말이야. 이미 시간이 가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돈을 모으고 있는데 뭐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야 돈 모아서 뭐 하냐 야 저축하는 거 참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좀 멀리 하셔야 돼요. 왜냐 호시탄탄 여러분이 돈을 노리고 있으니까. 자 이상으로 1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